제가 굉장히 그 오랫동안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저는 청소하는 거를 정말로 재밌어 해요. 예. 특히 정리하는 거를 저는 진짜로 좀 좋아하고 재밌어 합니다. 예.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거를. 그래서 너무 해야 될 것들도 많고, 막 너무 힘들다. 좀 그런, 제가 정서적으로 힘들다. 마음이 힘들다. 이런 느낌이 들면, 제가 어느샌가 보면 막 쓸고 닦고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막 서랍을 정리하고 있고, 네, 창고를 막 정리하고 있고,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고, 그막 청소를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근데 신기하게, 그거를 이렇게 정리정돈을, 뭐 예를 들면 뭐 한두 시간 정도를 제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딱 하고 나면, 그게 저한테는 딱그 0점을 회복하게 해주는 굉장히 그 유용한 그게 쉼표가 돼요. 청소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나냐? 아니요, 해결 안 나요. 하지만 청소를 하는 그 순간에는 재밌어요, 그 행위가. 그리고 그 쉼표를 딱 찍고 나면 그 다음 내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0점을 회복하게 됩니다.